반갑습니다. 삼정부지킴이 300입니다. 자, 한치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치 시즌이 도래하면서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작년에 이제 일반 장비로 해보다가 이제 올 시즌부터 전동릴이 됐든 수심 측정릴이 됐든 아무래도 이제 한치 낚시 특정 수심층을 좀더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수심 측정 기능을 제공하는 요 전동릴, 수심 측정릴, 요 장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앞전에 그 생활 낚시용으로 쓰기 좋은 그 소형 전동릴, 중소형 전동릴 제가 간단한 리뷰 한번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못 보신 분은 우측 상단에 그 링크 클릭하셔서 한번 보고 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수심 측정릴입니다. 이 수심 측정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 안에 있는 스풀이 회전하는 그거를 계측을 해서 현재 내 채비의 위치를 요 디지털로 요쪽에 표시를 해주는 요 기능이 들어가 있는 릴이 수심 측정릴입니다. 그냥 보시면 비슷한 색상 패턴의 릴이잖아요. 일반 릴, 수심 측정릴. 요 부분 액정이 있는 거 없는 거 빼고는 뭐큰 차이를 이렇게 모를 정도로 그렇게 생긴 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게 뭐 대표 모델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사용해 왔고 요번에 이제 수달장군도 같이 한치 낚시를 시작을 하면서 수달장군용으로 이제 영입한 제품이 있어서 일산 요 브랜드의 대표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제가 3년 전에 타이다박 입문하면서 염월 프리미엄 시마노사의 요 151PG 모델하고 국산 베이트릴의 대명사죠. 도요피싱의 올터레인 DLC 요 아래 우라노 DLC 모델도 있습니다. 물론 요 염월 프리미엄 밑에도 좀더 대중화한 버전의 염월 CT 모델이 있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가격대가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얘가 염프가 보통 한40 정도 하고 그리고 요 염월 CT 하이 버전이 30 정도 하는데 요 도요 올터레인 DLC도 비슷합니다. 그 염월 CT랑 비슷한 가격대. 거의 한30 전후 요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어서 요두 모델 뭐 간략하게 제가 뭐 릴을 만들고 수리하고 튜닝하고 요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앵글러의 입장에서 그냥 사용 편의성 위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동릴처럼 막 어마어마한 세부적인 막 사소의 기능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일반 릴에 그냥 내 채비에 라인이 얼만큼 풀려나가고 어떻게 회수되고 있는지 그거를 표시해주는 요 기능만 추가된 게 수심 체크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 이런 거뭐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심 측정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굳이 뭐 제조사 가격대 이걸 떠나서 크게 수심 오차 없고 방수 잘 되는 그런 모델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요두 모델은 방수가 됐든 뭐 수심 오차가 됐든 요런 데 있어서 뭐 별다른 소비자 클레임이 없는 그 대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요 염월 프리미엄 151PG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전에 타이라바 입문할 때만 해도 거의 스탠다드 같은 모델이었어요. 거의 이제 수심 측정 릴 중에는 그래도 뭐 하이엔드급에 좀 들어가는 그런 릴 중에 하나였는데 기본 핸들은 요런 약간 말랑말랑한 이거 EVA 재질이라고 그러나요? 요게 이제 기본이었는데 제가 120mm 고맥서스로 튜닝을 해놨고요. 요 드래그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편인데 요거보다 약간 약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용스 커버리지 통해서 드래그 튜닝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더 키워졌어요. 드래그 좋습니다. 일단 릴링은 시마노라고 할 정도로 릴링감 괜찮고요. 뭐 디자인 뭐 군더더기 없고요. 깔끔합니다. 소재도 그렇고 내구성도 그렇고 제가 거의 한 3년 차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히 불편하고 이런 걸 모르겠어요. 대신 예전 모델이라 그런가 좀 무겁습니다. 이게 자중에 한 250g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올터레인 DLC랑 라인 권사량 같습니다. 1호 기준해서 330m 정도 당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내구성, 기어의 힘, 뭐 드랙력은 조금 딸려요. 염프가 6kg. 그리고 올터넷 DLC가 7kg입니다. 요 정도 차이가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적인 베이트릴에 요 스풀을 잡아주는 얘가 공회전 상태가 됐을 때요 스풀을 잡아주는 요 메카니컬 일반적으로 이제 메카니컬로 저희가 이제 그 채비 폴링 속도라든가 캐스팅할 때
백러시 방지해 주는 그거를 메카니컬 브레이크로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하는데, 요 연프도 그렇고 염월 CT도 그렇고 요 폴 레버가 있어요. 요 레버가 밑으로 내리면 거의 이제 스프를 잡아주는 힘이 제일 약하고 그만큼 라인 방출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얘를 이제 올리면 올릴수록 스프를 잡아주는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링 속도가 더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치라든가 타이라바 이런 걸 좀 예민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어종들이 특정 상황 어떤 뭐 그런 컨디션에 따라서 폴링 속도에 따라서 떨어지는 걸 바로 받아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로드에 장착을 해서 채비를 내리고 있는 중에도 한 손으로 요 폴 레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요런 장점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타이라바를 하든 한치 뭐 먼바다 갑오징어를 하든 거의 이걸 한쪽에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중간중간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낚시를 하면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레버를 조정을 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개인차가 있는 기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 올터레인 DLC는 요 아래급으로 우라노 DLC 모델도 있습니다. 똑같이 디지털 카운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 염월 CT랑 가격대 같은 동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프를 썼다 보니까 염월 CT를 구매를 할까 아니면 국산 제품을 써볼까 고민을 하다가 좀 궁금했습니다. 국산 이제 수심 측정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도 좀 궁금했고 실제로 좀 보고 싶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언제 제가 필드에서 봤나 했더니 쭈꾸미 갑오징어 하실 때 요 모델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도요 제품을 왜 그런고 하고 보니까 얘가 5.8:1인데 요게 제가 구매한 게 5.6:1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수심 체크 기능이 있는 요런 릴들을 타이라바에 많이 쓰세요. 저 같은 경우도 요 4.7:1 문어 릴로 쓰는 이제 도요 루비나 제품인데, 요거 같은 경우를 제가 처음에 문어용으로 사서 타이라바에 같이 썼거든요. 저기업이다 보니까 타이라바 하기에 좋습니다. 타이라바는 아무래도 이렇게 릴링을 천천히 해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베이스에 깔린 장르다 보니까 저격이 그런 릴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점대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제가 지금 문주각 같이 쓰고 있는 요 코바3나 코바 엘리트 모델 얘네들이 다 5.6:1이에요 뭔 얘기냐, 요거 올터레인 DLC 이 모델도 예를 들어 스프를 두 개를 놓고 라인을 예를 들어 2호 뭐 08이나 1호를 감으면 스프를 바꿔서 그냥 문주갑을 같이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건 말 그대로 뭐 전원만 안 키면 그냥 일반 릴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한치 깔치 타이라바 먼바다 깊은 수심 갑오징어 할 때나 이 수심이 필요하지 일반 내만권에선 굳이 이 디지털 라인 카운터 기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192g이거든요. 250g이고. 그러니까 무게도 가볍고 크기도 훨씬 작습니다. 작아요. 굉장히 소형화됐고 콤팩트화 됐어요. 그래서 외려 도요 상급 릴인 코바3, 뭐 레인보우 블루 마찬가지예요. 바디는 똑같으니까. 코바 엘리트도 그렇고 외려 도요에서 나오는 가장 상급 라인업보다 더 경량화됐고 더 소형화된 게 요 올터레인 DLC가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만족감이 좋아요. 라인 세팅 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연프보다 도요 올터레인이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인 보정하는 거 똑같이 뭐 편하게 할 수 있고요. 폴 레버 있고 없고 차이지, 제가 이 올터레인 모델을 굳이 DLC가 아니라 올터레인 모델을 제가 문주갑에 추천을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급 모델 있죠. 도요에서 나오는 코바3, 블루, 레인보, 코바 엘리트 요 모델에 들어가는 상급에 들어가는 뭐 두랄리민 스프리라든가 두랄리민 기어 요런 고급 소재들이 그대로 들어간 게 올터레인 모델이에요. 가격은 훨씬 아래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문주감 릴 추천 많이 해달라고 하시면 저는 올터레인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 릴로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올터레인 DLC도 제 생각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문어하기엔 약간 뭐 버거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드랙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7kg예요 올터레인 DLC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일반 내만권 문주감용이든 그 다음에 수심체크가 필요한 뭐 한치
원바다, 갑오징어 등 실제로 내만껏 쭈꾸미나 갑오징어에도 이 모델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놀랬습니다. 아, 국산 수심 측정릴도 이제 뭐 굳이 뭐 일산 부럽지 않게 많이 좋아졌구나, 요걸 느꼈고요. 이게 수심 측정릴 전동이랑 마찬가지예요. 한번 구매를 하면 요런 릴처럼 기어비가 다르고 요런 걸 또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 사면 그냥 고장나기 전까지 쭉 써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로드든 릴이든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일산보다는 국산을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인데, 이 도요 같은 경우는 일단 유지보수하면 또 도요잖아요. 제가 AS를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다가 최근에 한 3년차 제가 이제 무놀이를 쓰고 있는 이 도요 루비나하고 그 다음에 수다장군한테 이제 추감용으로 준 이 코바3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세척하고 이제 뭐 배울은 교체하는 용, 그리고 얘도 이제 같이 보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쓰고 막 쓰다 보니까 기어나 이런 게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약간 서걱거리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기어 싹 다 갈고 뭐 베어링부터 시작해서 새로 정비를 싹 했고요. 코바3도 세척부터 시작해서 뭐 베어링부터 이런 거 싹 교체했는데 2만 얼마밖에 안 나왔어요. 택배 포함해서. 기간도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제 손에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후 서비스 쪽으로는 일산 브랜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진 게 국산, 국내 기업 도요피싱이다 보니까 일단 전 마음에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콤팩트하고 가볍고 일단 여러 가지 편의적인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마음에 들었고요. 이 스피드 노트라고 스풀의 그 특정한 모양 그거를 내서 초보자분들도 스풀에 라인 매듭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 유니노트라든가 안 돌리기가 아니라 그냥 매듭만 져서 그냥 홈에 걸기만 하면 바로 라인을 감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된 이런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부분들도 일단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깊이 있는 리뷰는 아니지만 수심 측정 릴로는 더 이상 꼭 일산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요의 뭐 우라노스 DLC가 됐든 요 올터레인 DLC 추천드리면서 오늘 수심 측정 릴 간단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